I'm Dr. K야. Come on.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5월 3일 수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하락에 따른 여파로 오늘 국내 시장 다 하락 조정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0.91% 하락, 코스닥 1.45%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출회된 상황입니다. 거래소는요, 외국인 933억 매도, 기관은 2617억 매도. 자, 코스닥이 외국인이 더 강하게 던졌죠. 자, 1800억 매도, 기관은 1628억 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선물을 외국인이 12,300계약 강하게 매도하니까 시장 내내 줄줄줄줄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장중에 미국 선물 상황을 봐도요, 전일 크게 빠진 이후에 반등 시도는 나왔습니다만 나스닥 선물 0.18% 상승 정도로 그냥 횡보하다 보니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줬어야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같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일 유가도 5% 폭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골드는 전일 양호한 그런 흐름 보여주는 상황이죠. 자, 오늘 특징주 보기 전에 기사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HBM 수요 증거로 실적 개선폭 확대 전망. 자, HBM이 뭔가 하면요, 자,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챗GPT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 때문에 오늘 8% 상승했고요. 자, 카카오뱅크도 1분기 당기 순이익이 1119억 역대 최대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임플란트 업체인 디오도 자, 글로벌 누적 판매 90만 개 돌파. 자, 이런 소식 나오고요. 자, HD 현대건설기계도 1분기 영업이익 71.3%로 북미 사업 호조 보이고 있다. 현대로템도요, K2 잭팟 이은 SR 정비까지 영역 확장. 자, 매출 기대감들 때문에 상당히 양호했던 종목 있었던 반면에 2차전지 섹터 오늘 좀 약세 보였고요. 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혼외자 딸 두 명이 호적에 올랐다. 자, 그리고 바이오와 관계없는 두 개 계열사가 추가로 되었다. 이런 부분들 이슈로 나오면서요,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삼행제 좀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한미반도체 오늘 8.67%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상향 잘 틀어낸 이후에 강한 상승, 그리고 박스권 형성하다가 오늘 8.67% 상승했는데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제법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좌측 하단에 포착됩니다. 자, 연기금도요, 최근에 좀 매수에 가담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DB하이텍도요, 오늘 60일 인근까지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받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6.31%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기관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연기금은 DB하이텍 지속적으로 좀 매수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카카오뱅크는요, 아직까지 추세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하락 추세 중에 바닥권 탈피 시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연속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앞전 방송에서도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포인트 잘 노리시라. 자, 하락 단기 조정 마치고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 그리고 그때 기관 외국인 수급 보면 수급이 양호하다 주식 강의에 올려놨죠. 그 이후에 강세 보이면서 상승했고요. 오늘도 시장 약세인데도 2%대 상승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뭐다? 추세, 상승 추세 초입에 매수를 해야 될 텐데 그때 기관 외국인 수급 보니까 기관 외국인 쌍끌이 제법 많이 들어오고 연기금도
메스웨드론이 베스트 종목이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대로템도요. 자, 조정받던 추세 돌려낸 이런 상승 초입에 잘 매수를 했다면요. 급등하는 추세 잘 잡을 수 있었을 테고요.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한 3일 정도 조정 받으니까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자, 기관이 좀 던지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 자, 연기금 같이 매수해주고 있죠. 자, 우측 상단에 주식 강의 기관 외국인의 수급 잘 주목하라.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시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 좋은 종목이 역시 시장 약세에도 강세를 보인다. 한번더 포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디오 임플란트 관련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 20일 인근을 잘 노렸다면 오늘 추가 상승분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 기관 매수해주고 있고요. 자, 연기금은 뭐 크게 매수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보면요. 이틀, 3일 정도는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세도 제법 포착되고 있었던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도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인데요. 서정진 회장이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적당히 눌림목 구간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축축축축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도 나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일 인근에서 반등을 모색을 하다가 오늘 아까 두 자녀 혼의 두 자녀 호적 등재 소식 나오면서요 같이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는데 빨리 20일 위로 올라타지 않는다면 주가 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 케어에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3%대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업종 대표주들 대체적으로 오늘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2차전지 섹터 오늘 제법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왜? 오름폭이 크니까 조정도 크게 나온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4%대 하락. 자, 여기 위에 20일을 올라탔으면 추가 상승해야 될 텐데 오늘 시장이 밀리니까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같이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20일 인근까지 반등 이후에 오늘 2%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3%대 하락. LNF도 3.78% 하락. 이 60일이 무너지면 참 곤란한데요. 60일이 오늘 좀 무너지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0일 재탈환하지 못하고 추가로 오늘 6.5%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노 신소재 5%대 하락. 자, 그와 반면에 오늘 SK IE 테크놀로지는요. 6%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앞전 방송에 여기에서 자 다른 종목들 크게 갈때 별로 가지 못했으니까 일종의 눌림목 구간이다 라면서 여기에서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키 맞추기 양상으로 오늘 SK IE 테크놀로지는요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과는 다르죠. 다른 종목 저기 위에 고점에서 밀리는 상황이었고요. 자, SK IE 테크놀로지는 키 맞추기 양상으로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8.7%대로 밀립니다. 여기에서 자, 차익 실현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이유를 말씀드려 보자면요. 자, 전고점 구간이고요. 자, 이날 못했다 쳐요. 그러면 오늘은 차익 실현 반드시 했었어야 됩니다.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전고점 저항대는 매도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 상단에 그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구간이죠? 밀리면요. 차익 실현 좀 하는 겁니다. 자, 전일 못했다 쳐요. 오늘은 8%씩 밀리고, 음봉으로 밀리면요.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더 밀릴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잘 끌고 오던 분들도 오늘은 차익 실현하는 날이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고 있죠? 자, 그러면서 2차전지 섹터 오늘 제법 크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자, 엔터주 상당히 양호한데요. 하이브도 오늘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3%대 상승. 자, JYP도 자, 1%대 상승. 자, YG엔터도 3%대 상승하는 엔터 쪽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흐름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엔터 쪽 다시 한번더 관심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일 호텔신라 6% 이상 상승했던 상황에서 오늘은 숨고르기 양상. 자, 오늘도 그럼 여기도 보면요. 전고점 인근이죠. 자, 전일은 양봉 시연하다가 조금 밀렸으니까 한번 지켜봤다 치고 오늘은 시장도 약세에다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이니까 만약에 한번 더 처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앞전처럼 선제적으로 일부는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지지권에서 뭐 재매수하는 전략 구사했다면 호텔 신라도 잘 대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최근 수급 좋습니다. 하지만 자,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에 들어오는 호텔 신라 조정을 좀 받는다면 관심권에 두고 매매 한번 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금 현재 이것은 나스닥 선물인데요. 5분봉입니다. 자, 반등을 해내야만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내야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 마치고 반등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요. 나스닥도 전고점 인근에서 밀리는 모습 보이죠? 자, 이거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조정을 받는지 20일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힘없이 처져버리면서 이 전저점까지도 밀려버리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향방 갈릴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오늘 미국 시장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 많은 영향 미칠 테니까 잘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 K였습니다. I'm Dr. K. Come on.